거창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특산물인 만큼 종류도 다양하다는 사과. 달콤한 맛과 향을 가득 품은 거창사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거창사과에 다양한 걸 보려면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다양한 걸 보려고 하면 이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과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우리 거창의 사과 역사가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조건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아~ 거창사과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곳 바로 사과 테마파크입니다. 사과에 대한 무궁무진한 정보는 물론이고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해 놓은 곳인데요. 거창사과의 이유 있는 변신에 사람들의 발길도 늘고 있답니다. 특산물인 사과가 주제인 만큼 공원 곳곳엔 실제 사과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마파크 하길래 네. 전시관만 돼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이곳은 사과 그 품종 전시포로서 국내에서 육성한 사과 13종류를 심어놓고 농업인들이 와서 그 과실 특성을 예. 수시로 관찰을 하고 자기 집에 맞는 그런 모목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전시포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사과를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동안 잘 몰랐던 사과 품종에 대해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니 정말 유익하겠죠. 이곳에서는 사과를 활용한 색다른 요리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의 요리는 사과를 듬뿍 넣은 사과 피자랍니다. 오늘의 꼬마 요리사들 다들 정말 즐거워하죠? 실감나고 네, 직접 만들어서 재밌어요. 아. 직접 시켜 먹는 것보다는 색다른 맛? 나만의 특별한 맛? 아, 야. 네, 과연 어떤 특별한 맛이 탄생했을까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데요. 하나, 둘, 셋. 기념사진도 찰칵 남깁니다. 드디어 직접 만든 사과피자를 맛보는 아이들.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내 고향 거창 자랑 한번 해주세요. 거창에 뭐 꿈이 좋고 물 먹고 그리고 인심도 좋습니다. 그래도 사과가 유명해가지고 뭐 오시면 예, 뭐, 좋을 것 같아요. 놀러 많이 오시면 KBS